안녕, 지니야. 저번 Q&A에 이어서 이번에도 Q&A 할 친구를 데려왔어. 그럼 오늘 Q&A를 대답할 친구를 불러볼까? 안녕하세요. 송이인 척하는 유튜브 관리자입니다. 와, 원래는 저 친구가 여기서 진행을 하다가 답변할 사람이 없어서 저 친구가 대신 대답을 해주기로 했어.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볼까? 샤이닝스타 배경의 실제 장소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소개 영상도 상반기 내로 제작할 예정이에요. 자, 다들 들었죠? 저 친구가 상반기 내로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SM 유튜브에 채널이 올라온다고 4월 예고에 있었는데 정해진 날짜가 있는 건가요? 그 점에 대해선 아마 5월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왜 5월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거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네, 저희 팀은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3번. 음원 발매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원 발매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면 4번. 한국 성우분들의 뛰어난 연기력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성우를 전 캐릭터의 성우를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볼게요. 우리 뒤에 있는 송이 친구가 멋진 영상으로 제작해 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질문. 극장판을 일본에서 상영할 예정은 없나요? 예정입니다. 와, 그럼 DVD는 언제 출시되나요? 예정이 없어요. 그쵸? 아, 그리고 일본 측과 협의 중이래요. 자, 진정하고 다음 질문 갈게요. 아니, 저한테 너무 너무 직책을 주셨어요. 제가 뭘 안다고.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혹시 시청자 참여형 이벤트를 열 계획은 없나요? 예를 들어 샤이닝스타에 나오는 노래 따라 부르기나 춤추기 같은 것. 저희가 그런 기획도 생각을 했었는데 조만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것도 송이 씨의 멋진 기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저한테 일 다 떠넘기시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뮤지컬을 보여줄 계획도 있나요? SM과 협의 중입니다. 아, SM과 협의 중입니다. 송이가 상태가 많이 안 좋나 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 다음 무대 영상은 언제 올라오나요? 아니면 실사춤 영상이라도 올려주세요. 무대 영상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업로드 되고 있고요. 혹시 송이 씨가 직접 춤을 가르쳐 줄 생각은 없나요? 지금 촬영하고 계신 분이 지금 춤을 배우고 있대요, 여러분. 야, 이거 편집 강이다. 뭐지? 편집 권한은 저한테 있어요. 다음 질문. 샤이닝스타의 새로운 신곡과 캐릭터는 언제 나오나요? 조만간? 그쵸? 네, 조만간에 곧 오픈할 극장판과 시즌3에 나온대요.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샤이닝스타 애니를 만들게 된 계기는 뭔가요? 이거는... 글쎄요? 이거 저한테 한 질문 맞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이 질문은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 애니메이션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들어왔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갈게요. 이 애니메이션은 한국 애니메이션이 맞나요? 중국 애니메이션이라고도 하는데 한국 K-POP이 나와서 너무 헷갈리네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샤이닝스타는 한중 합작 애니메이션이에요. SM과 저희 마로 회사 그리고 중국의 알파라는 회사가 함께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매직 에이전트를 왕구로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다른 굿즈는 언제 나오나요? 그 부분은 지금 왕구 회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질문. 왜 송이는 솔로곡이 없나요? 나라는 있는데. 그니까요. 왜 없죠? 저 진짜 멤버들 모두의 솔로곡을 원해요. 그렇답니다. 자, 다음 질문. 매일매일 영상을 업로드하던데 안 힘드시나요? 영상하기 편집하는데 드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진짜 힘들어요. 영상은 영상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하루에 두 개까지 쳐낼 때도 있고요. 아니면 2, 3일에 하나 나올 때도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희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다음 질문 할게요. 매일 웃는 표정, 화난 표정, 웃는 표정 등등의 이런 이모티콘을 찾아 헤매시나요? 왜 이런 이모티콘을 쓰게 되신 건가요? 인터넷에서 찾아다니고 있는데 왜 그게 뭐죠? 귀여운 색깔을 보여요. 맞잖아요. 귀여운 척하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쓰기 시작했죠? 그러게요. 누가 먼저 쓰기 시작했죠? 누구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걸리자님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제 최애캐는 페라입니다. 페라님 너무 예뻐요. 네, 지금 촬영하시는 분은 베리가 최애래요.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뉴미디어 팀 분들도 각자 맡고 있는 분야가 다른가요? 일단 저는 저희 팀에서 그림 쪽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상 제작을 맡고 있고 또 다른 분이 인도네시아어와 목캠 영상 쪽을 담당하고 최근에 새로 오신 분이 그 현우를 담당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샤이닝스타 채널을 열심히 봤으면 아시지 않을까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퍼플킨이랑 마카롱은 왜 그렇게 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게요? 이것도 저희가 알아보고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아니, 그 영상이 재미있겠어? 아니 솔직히 내가? 응.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왜 이런 것까지 하는 거야?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